아니었구나. 예감은 했었지만 너에게 큰 고통이 가실 때쯤, 바로 그때쯤 그 추억들을 잊어야겠지. 바로 그때쯤, 바로 그때쯤 그 추억들을 잊어야겠지. 모든 게 백지로 변하는 거지. 모두가 과거지. 너였구나. 예감은 했었지만 너에게 큰 고통이 가실 때쯤, 바로 그때쯤 그 추억들을 잊어야겠지. 바로 그때쯤, 바로 그때쯤 그 추억들을 잊어야겠지. 모든 게 백지로 변하는 거지. 이제 자유를 느끼니 나 없는 너의 세상이 밝은 빛을 되찾으니. 그래 그럼 좋아, 그래 그럼 좋아, 그대로 행복하길 바래 나 영원히. 날 잊어. 사랑이 아니야, 집착은 사랑이 아니야. 사랑이 뭐냐면 어려워도 분명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. 그걸 스스로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. 사랑은 얄미운 나비고 또 무비에서 나오는 사랑은 없다는 거 아니야. 모르냐? 아무튼 생명이 되는 건 feel 받는 그 순간, 모든 것이 그 한순간 염치 없이 변하지.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는 일순위, 늦죠 들려도 선물 마련하지. 경제적으로는 거지. 행복지수는 100%일 테지. 그만큼 배신하면 데미지도 크지. 당분간 의지를 잃지. 오로지 돌아가기만을, 아니 돌려놓기만을 갈구하지. 그런 순정의 단계를 지나 진정한 바람둥이라 단정에 바짝 강정. 다스리기는 칼로 물베기. 어딜 보니 한눈 안 팔고 못 베기는 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지. 인간이기 때문이지. So, 서로 이기적인 걸 피하는 게 성숙한 사랑이란 얘기. 자, 오늘 여기 짧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. The end. 이제 자유를 느끼니 나 없는 너의 세상이 밝은 빛을 되찾으니. 그럼 좋아, 그럼 좋아, 그럼 좋아, 그럼 좋아. 이제 자유. 이제 자유를